네, 반갑습니다. 자, 화면 잘 보이나요? 네. 네, 일단 단어 먼저 발음 체크 들어갈게요. 오케이, 발음 갑시다. Go. Yesterday it was cool, but today it's too hot. What day is it today? Do not feed the animals in the zoo. 자, 마지막 거 다시요. Do not feed the animals in the zoo. 자, 에리, 여기에 더가 보이네? 요거 어떻게 읽을 거야? The animals? The animals. 그쵸. 자, 자, 틀린 거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. 자, 4번 틀린 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.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동사의 원형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. 에릭, 이거 무슨 말이야? 선생님한테 이해되게끔 설명 좀 해줘. 동사의 과거형이 동사 원형과 형태가 같대. 무슨 말이지? 과거형과 현재형이 모양이 같은 경우가 있다. 오, 그러면 나 예시 좀 들어줘. 어떤 단어가 과거형과 동사 원형의 모양이 같을까? read. What? 다시? 읽다, read. 또? her. 자취. 뭐야, 너무 잘 기억하잖아. 그쵸? read. 물론 당연히 read는 과거형에서 발음이 어떻게 되지? read. 그쵸? read, read. 글자 모양은 같지만 발음이 달라지죠. 그러면 다치게 하다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? hurt. hurt. 또 뭐 있을까? hurt. 그쵸. 놓다 두다. 흐흐. 또 마지막 하나만 더. 이거 뭐지? 컷. 그쵸. 컷. 잘 기억하네. 이 말이야. 우리 동사의 과거형이나 동사 원형이 모양이 같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동사 원형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에릭이 틀린 문제 왜 틀렸을까 한번 보고 가자. 오, 리딩 독해 다 맞았네. 저 요거 리딩 좀 해주세요. Ryan is two years old. He's with his mother here at the zoo. Okay, good.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에릭 내용이 다 이해되시나요? 네. 저 그러면 요거 해석 좀 해주세요. 자, 선생님이 줄을 그어볼게. 요거 해석 좀 해줘. 화면 보이시나요? 네. 요거 무슨 말일까? 한 고릴라는 엄마다. 음흠. 그녀의 이름은 빈티다. 응. 그녀는 아기를 업고 있다. 그쵸. 등에 아기를 가지고 있대.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에서 브라이언의 엄마가 왜 빈티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? 빈티가 안전하게 브라이언을 돌려준다. 그쵸. 오, 내용 잘 파악 잘 하셨습니다. 그쵸. 자, 에릭, 앞부분 너무 잘했는데 여기는 좀 많이 틀렸네. 그러면 왜 네. 틀렸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. 자, 너는 지난 주말에 집에 있었니? 물었어. 자, 스스로 분석해보세요. 에릭, 이거 왜 틀렸을까?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서. 우리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그쵸? 반드시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? 되실까요? 네. 네. 그러면 여기에 왜 비동사 왜 were로 시작했을까? 과거형. 그럼 뭘 보고 과거형인 걸 알 수 있어? 물음표. 물음표? Last weekend. 그쵸. Last weekend라는 과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 쓸 때 과거형을 써야 되고요. 에릭은 실수만 줄이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. 항상 차분하게.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했던 거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해보면 분명히 실수했던 게 눈에 보이게 될 거야. 그걸 또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. 되시죠? 네. 오케이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그 다음 과제 나갈게요. 저 화면으로 책 잘 보이게 그 다음 과제 나갈 페이지 보여주세요. 자, 그 뒷장 보여주세요.
자, 요거는 문제 푸는 책이고 개념책 하나 있었죠. 먼저 진행해야 될 책. 자, 거기 페이지 확인하세요. 22, 23페이지죠. 네. 거기 먼저 1번 그거 먼저 풀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개념책 보여주세요. 12, 13페이지 반드시 들으면서 반드시 저기 HB 홈스터디에서 듣고 그 다음에 개념되어 있는 부분은 노트 정리해서 머리에 암기해 두십니다. 네. 요거 이해되실까요? 네. 자, 다음 시간까지 문장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3번 듣고 5번 리딩하고 노트 3번 쓰는 것까지 늘 하시는 대로 네.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과제는 오늘 저녁 밤 11시까지 다 한 다음에 카톡으로 사진 전송해 놓습니다. 네. 네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